그걸 괜히 키워드만 기억해서 여자 맞아. 강아지 너 맞아 개. 맞아. 오늘의 주제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행동. 이거 근데 많이 언급되었을 것 같기는 한데 진짜 많죠. 근데 네.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른스러운데 젠틀한 어른스러움인 것 같아요. 남자 어른? 그 TV나 순정 만화 속에서 보아온 그런 남자 어른 있잖아요. 배려할 줄 알고 되게 다정다감한데 자기 일도 잘하고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막 남자 어른 진짜 그냥 나이만 먹은 남자가 아니라 남자 어른을 좋아하지 않나? 저도 그런 약간 의지가 되는 스타일 보호자 느낌 맞아 맞아요. 그리고 요거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좋아하는 남자 행동 저는 공감해주는 거 아 그치 내 얘기에 공감해주고 되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주는 것도 같은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인지를 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? 그럴 때 설레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저는 그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 진짜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너무 인상적이에요. 그러니까 요즘은 하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딱 전달하는 게 조심스럽다 보니까 남자들도 약간 찔러본다던가 이렇게 아, 그치. 네, 은유적으로 표시를 해본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나쁜 뜻이 아니고 약간 조심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만 여러 번 보다가 어느 순간 진짜 직진으로 딱 난 너 좋아 나의 마음은 이래 이런 거를 표현을 딱 하니까 없던 호감도 그때 확 생기더라고요. 그게 그래,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표현해 주는 거 직설적으로 딱 이런 것도 좋지. 너무 좋아요. 설레지. 예.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킨십 이런 주제로도 얘기를 해볼까 하면서 생각을 했다가 사실 좋아하는 스킨십 이게 너무 애매해서 묻어뒀던 건데 그때 제가 딱 생각했던 게 있어요. 그 남자들이 좀 오해하는 게 여자들이 막 쓰다듬어주고 포옹하고 손잡아주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만져주는 걸 좋아하나의 포인트를 갖는 사람이 있는데 요게 딱 한 줄로 어떤 그 칼럼니스트 분이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.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이나 스킨십을 보면은 그 강아지 아기 강아지들한테 하는 그런 거를 나한테 해주면은 좋아한다고 되게 귀여워해주고 조심스럽게 만져주고 아기 강아지의 약간 그 뭐 가슴이나 엉덩이 이런 거를 막 그 만지진 않잖아요. 보통 머리나 뭐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내가 그 사람의 보호 안에 있구나. 맞아요. 그 강아지 맞아. 얘기를 듣기 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결국 강아지도 그거잖아. 내가 맞아, 이 사람 맞아. 안에 속해 있고 맞아, 맞아.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. 이게 아무리 세대가 변했고 지금 남녀평등 어쩌고 하지만 그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보호 아래 있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순간들 있잖아. 만약에 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워. 술 취한 사람들이 걸어올 때 나를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해서 안쪽으로 민다든지 차도 마찬가지. 맞아 맞아요 맞아요. 이럴 때 설레지. 맞아요. 설레는 이거는 포인트. 이게 그냥 같은 동기나 동료가 그래도 설렐 것 같아요. 같이 맞아요. 밤에 걷고 있는데 저기서 취한 사람들이 걸어올 때 나를 자기 안쪽으로 보호해 줄 때. 맞아요. 생각해 보면은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의 행동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약간 남성적인 매력 이런 거랑은 거리가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사실 자상함, 다정함, 섬세함. 갑자기 생각나는 나 아빠 말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런 걸로 어필하기보다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호, 배려? 그런 게 더 이게 막 그 여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좀 독립적인 여자들 있잖아요. 약간 작고 귀여운 그런 여자들 말고 약간 드라마에서 묘사가 되면 그 전문직 여성 막 하이 신고 막 이런 느낌의 여자도 결국엔 나를 애취급하면서 보호하는 남자한테 끌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날
날 그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. 그것도 클래식인데 클래식은 영원하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게 그 성별적으로 생각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. 여자들이 좋아하는 행동 이런 거에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. 그 이유로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.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지. 그걸 괜히 키워드만 기억해서 여자 맞아. 강아지 너 맞아 개인 맞아. 막 혹은 뭐 여자 결국엔 뭐 보호해 주는 걸 좋아함. 이게 그냥 진짜 상황과 진짜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고. 그냥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맞아. 받게 해주는 맞아. 남자를 좋아하는 거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참고하세요. 참고용으로만 하셔야 돼요. 끝. 끝.